서울법대와 동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저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중률 90%를 자랑하는 위생법규 1타 강사 이용화,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선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조리직 시험이 출제 기관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문제 힌트와 좀 다른 형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0점 이상은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부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점수는 암기에서 나오고요. 고득점은 이해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쌤이 알려주는 정답 위주로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단기간에 한국사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취준생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 특히 영어 시험이 없고 시험 과목 수가 적어서 인기가 높은 조리직 공무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실제 조리직 공무원분들의 생생한 합격 스토리가 많은 수험생 혹은 예비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조리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와우웨듀의 2019년 최종 합격생분들의 합격 수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경남교육청 조리직에 최종 합격하신 30대 주부 미선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조리직 합격생입니다.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저는 2019년 2월부터 조리직 공부를 시작했고요. 이 시험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 네이버 카페인 조준사를 알게 돼 와우고시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인강을 패키지로 등록했고 1회동만 하자 마음먹고 아파트에 있는 독서실을 등록했습니다. 독서실에 엉덩이 붙이고 앉는 훈련부터 필요하더라고요. 어찌나 앉아있는 게 조미 쑤시고 책만 펴면 잠이 쏟아지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고 주부다 보니 신랑을 보내고 아침만 먹고 독서실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안 나가져서 꾸역꾸역 1회독을 했고요. 2회독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도 쳐가며 배속을 늘려서 회독했습니다. 시험이 6월이라 회독을 늘려서 익숙해지고 또 암기해야겠다 싶어서 5회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인강을 배속으로 빠르게 듣고 강의에서 주는 문제를 풀고 또 틀린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그어가며 혼자 회독할 때 눈여겨보고 외웠습니다. 설거지나 청소할 때도 인강을 틀어놓곤 했습니다. 점수가 안 나와서 지금 공부하는 게 틀린 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혼자 걱정도 되고 불안함이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만 하지 말자,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준비하면 되지 뭐 하면서 혼자 마음을 토닥이면서 요약집과 문제집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